이거는 스페셜 콘사 516 3번인데요.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쁩니다. 실을 좀 가닥가닥 보여드리자면, 이렇게 이태리제 솜털, 모헤어 같은 게 들어있는데, 털이 빠지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이거는 일본제 실인데, 지금 검정과 화이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부드럽고 보온성도 좋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실입니다. 실제로 뜨니까 색상이 너무 예쁘네요. 좀 독특하면서 예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무늬 뜨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 무늬는 목도리나 네거먼 무늬로 많이 씁니다. 그러니까 의류에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특히 네거먼 무늬, 목도리 무늬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앞뒤가 이렇게 똑같은 무늬가 나옵니다. 뜨는 방법은 간단해요. 이거는 조금 실보다 약간 굵은 느낌의 바늘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7mm로 쓰고 있습니다. 첫 코는 실을 앞에 두고 안 뜨게 방향으로 빼주세요.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몇 무늬를 떴는데 이렇게 두 줄이 걸려 있는 거는 같이 뜹니다. 지금 변형 고무 뜨기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씩 무늬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반 안 뜨기 코는 그냥 빼고요. 두줄 걸려 있던 거는 같이 뜹니다. 그리고 뒤로 돌려서도 똑같이 뜨는 거예요. 이 무늬는 앞뒤가 똑같이 뜨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첫 코는 안 뜨기 방향으로 빼고요. 이제 두 줄이 걸려 있죠. 그냥 겉뜨기로 떠주세요. 안 뜨기 한 코는 그냥 빼주시고요. 두 줄이 걸려 있는 거는 한꺼번에 떠주시면 됩니다. 이 무늬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뜨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앞뒤를 똑같이 뜨시면 됩니다.